많은 사람들이 미라클 모닝,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굳이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청년이여, 눈이 떠지면 망설이지 말고 일어나라고 외쳤던 무솔리니의 말이 멋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의 어느 위인이 어차피 죽은 후에는 얼마든지 잘 수 있다, 살아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 움직여라 고 말한 것도 채찍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이 잠깐이라도 떠지면 벌떡 일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을 엄수하기보다는 그날의 컨디션에 맞추는 편이 더 상쾌했습니다. 잠에서 깨어 잠시 멍했을 때 조금 더 눈을 감고 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억지로 새벽에 눈을 떴을 때보다 머리가 가벼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개운해서 맑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조금 늦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새벽 2, 3시에 취침하니 늦게 일어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속담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을 칭송하고 있지만 늦잠을 잔다고 해서 인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침형과 저녁형은 일종의 개성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서푼을 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일찍 일어나도 한 푼도 못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을 신경 쓰시기보다는 자신의 개성에 맞게 일어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